달려가듯 하는 믿음에게 믿음은 달려가듯 해야 합니다. 왜 믿음은 걸어가듯 해, 해야 돼 에, 걸어가듯 하면 안 되고 달려가듯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걸어갈 때와, 뛰어갈 때와, 운전할 때, 다 달라요. 걸어갈 때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거, 저거 구경하면서, 좌담도 나누고, 뭐, 농담도 하고, 그러고 갈수 있죠. 예? 네? 걸어갈 때는. 근데 뛰어갈 때는 숨이 차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뛰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운전할 때는 어떻게 했냐?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운전 대 똑바로 잡고. 앞만 보고 안 가면은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는 저 멀리 낭떨어지고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 여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도. 믿음도 걸어가듯 신앙생활 하면은 이일저일다 참견하고 이일저일다뭐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노닥노닥 노닥 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열매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뛰어가듯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반드시 뛰어가듯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것저것 다, 다 참여하고 관여하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목표. 예수를 향해서만 달려가야 됩니다. 예. 믿음의 생활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이게 신앙 길이에요. 예. 자, 그래서 달려간다고 말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삶의 목표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마다 나름대로 다 삶의 목표를.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있어서는 저마다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목표 없이 살아온 사람. 살아보니까 물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든 작든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는 있었던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간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은요 망쳐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육에 속한 삶의 삶이죠. 목표가 육에 속한 삶의 목표예요. 다 뭐가 됐든지 나는 이거 하고 나는 저거 하고 전부가 다 하나같이 목표는 세웠는데 전부 육에 속한 목표를 다 세우고 가요. 이 목표가 썩 잘된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각 예, 안경으로 이걸 봐야 돼요 목표가 육에 속한 삶의 목표인 거예요 다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오잖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뭐 좋은 차 사고 이것도 목표가 되고 뭐뭐 뭐 무슨 뭐 사법고시 에 합격을 해서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목표가 다 이게 다 뭐냐면은 육에 속한 삶의 목표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얘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도의 목표는 육에 속한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목표는 천국이어야 해요. 반드시.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는 천국에다 두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천국에다 안 두잖아요? 예수께 목표를 안 두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종교생활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제 교회 나왔든 간에, 10년 교회 다니던 간에, 이 목표가 천국이라는 데다 목표를 두지 않았고, 예수라는 데다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삶으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갔다면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세상에서 목사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의 과세. 그 종교인의 과세라니까 뭐 종교인이라고 그냥 걸 수밖에 없죠. 네. 목사 과세, 이러면 더 좋겠어요. 중과세, 무당 과세. 세상에서는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인이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종교인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종교인은 그냥 기독교 종교인의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옛날에 바리세파처럼 그런 사람들 여름이든 겨울이든 할것 없이 검은 모자, 검은 양복 입고 땀 뻑뻑 울리고 다니는 사람들. 아이를 낳아도 순전히 생육번성이라는 개념으로만 어, 아이를 낳고, 이 사람들은 전부 정치적으로도 국회에 들어가도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만 하기 때문에 일도안 하고, 국가에서 먹을 거다 대주고, 교육 다 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 종교인은 목표가 그냥, 그냥 자기 신앙 생활이 하나의 어떤 심신 수양을 위해서, 그리고 어,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삶의 의지도 되기도 하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지고서야 어떻게 천국 간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야 되고 천국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와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 이렇게 말한 건 바울 사도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땐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성령이 내 속에서 주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임재. 임제. 성령이 임재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요.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 아기가 뱃 속에 태아로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살아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잖아요. 어줄을 자르고 아이를 딱 때리면 그 아이가 우러요. 그때부터 아이는 뭐예요? 피가 돌고 호흡을 하면서 온몸이 움직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내 영혼을 일깨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살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살이 한 살이야, 한 살. 예? 네? 이런 살이 한 살이라고 그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한꺼번에 억지로 알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한 살짜리에게 여러분 얼음 먹는 밥을 마구 먹이면서 빨리 크라고 하는 그 아이가 죽지 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하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거 알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나오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거뭐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버리면 신앙생활이 벅차가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쉬게 하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뭘 가지게? 확신을 가지게 해요. 확신은.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의심 가졌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스스로가 본인의 믿음을 본인이 점검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나한테는 확신이 좀 없다 그러면 아난 믿는 거 때려 치울 거야.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희한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확신 갖는 믿음이 되게 없어서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게 없어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어떻게 도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나 신학교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 오를 때 성경을 보는데 의심이 들어가는 거야.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로 하나님 말씀일까? 그래서 뭘 했는 줄 알아요? 딱 성경 놓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뭐 초만만도 아니에요. 들어서 여러분 기억 못할 분들 많겠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 서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아멘이 나오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기의 신념이야. 일반적으로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극락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노력을 이루어 보겠다. 이건 절대로 천국 들어가는 신념이 아닙니다. 천국 노력하는, 들어가는 노력이 아니에요. 천국은 노력만 해서 될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뭐,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과 노력 가지고 선행함으로서 결단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진리의 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질 때 이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나의 본향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거지 자기의 신념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신념 가져 안 돼요. 자기 노력 가져 안. 자기 노력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면은. 근데 은혜로 하면은 즐거운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것만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갖는 확신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laughs>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우리는 꼭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을 어,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달려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니고, 100m 끊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열심. 이제는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풀렸어요.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싶은다고 뭐 이러고 될줄알아나 교회가 다만신창이가 났는데? 문자가 그렇게 왔더라고, 시에서. 달려가는 믿음이 뭐예요? 예배의 열심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의 열심. 여러분 예배의 열심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형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한 예배가 됐든 예배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예? 제사라고. 예배는 다 제사예요. 제사라 그랬어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제사예요. 한 문으로 봐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나? 예도례째 절배자예요, 예배가. 이게 구약정 개념으로는 제사인데 신약은 그냥 예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예배에, 예배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인색함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구역 예배, 자가 무슨 예배가 됐든, 예배는 기뻐해야 돼. 뭔 예배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있냐? 귀찮고 힘들게 좀. 아이고,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구약부, 대분다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배의 열심은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예배의 열심을 다해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람 엄청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예배와 더불어 뭐의 충성이요? 전도와 성김의 충성인 거예요. 전도와 성김의 충성입니다. 전도는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절대로 한,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리는 거고, 열매를 거두는 이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열매를 거둬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냥 천번 교회 가자고 왔는데 아, 그 사람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님도 되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 이건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충 이게 제일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왜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어. 아 이제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 했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예수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려면 뭐, 뭐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아야 돼 게으르지 않아야지. 할렐루야.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야지. 자, 13절에 13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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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달려가는 믿음만이 목적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영상 화면에 보면은 두 소가 마차에다가 그 수레에다가 벅개를 싣고 달려가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불레스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그 불레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요술방망인줄 알고 뺏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뺏어갔는데 불레스 땅에 가서 보니까 자디, 자신들의 신전, 불레스의 신은 다곤신이라고 그냥 뭐집한채 짓고 거니 그 안에 신산만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결 갖다 놓았는데 다곤 신이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튿날 다시 가 보니까 만 다곤 신이 박살 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해서 막 재앙이 불려서 땅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막 독종이 막 나고 사람들이 아파서 막 신음 소리를 지르고 온 도시가 막 난리가 났어요. 이리 가면 이리에 화가 따르고 저리 가면 저리 저기에서 화가 일어나 고 이리 가면 이리에 재앙이 일어나고 저기는 저기 가서 재앙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법규를 어디다 어떻게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좋은 거 샀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고 그말씀이 가르치는 데 믿고 순종하는 게 복인 거지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도 믿음이 떠난 거는 그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불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찾아, 그거를 뺏어가지고 갔는데, 가는데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접근을 못 해.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돌려 보내자. 돌려 보냈던 그냥 돌려 보내지 말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보내자. 근데 저 영상에 지금 떠 있는 두 암소가요 무슨 소냐면은 새끼가 딸린 소예요. 새끼 딸린 소. 여러분 새끼 딸린 소가요 암소가 새끼가 눈에 안보면 눈에 불을 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저는 시골 출신 아이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소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엄청 애기가 끌고 다니도 끌려가는데 새끼를 띄어 놓고 새끼가 안 보이면은 소가 막미치려고 그래요. 어미 소가. 막미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새끼를 두저두 두 암소가 새끼를 떼어 놓고 그리고는 뒤에는 수레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고는 불리 사람들이 시험하는 게 이게 똑바로 베스메스까지 가느냐, 어? 이게 되돌아 오느냐, 아니면 사방 뛰느냐. 그런데 놀라운 건이두 암소가 베스메스까지 가본 길도 아니에요. 이 소들이 그 길을 가본 길도 아니야. 앞에서 사람의 리드하는 것도 아니에요. 골비를 잡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소에다가 소가 맨 술에다 복개를 실어놓고 그냥 가라고 재촉한 것 뿐이야. 근데 이 두, 두 암소가 가면서 막 울어 새끼를 찾는, 매에에 하면서 새끼를 막 찾아. 찾으면서 어디 끌어왔느냐? 목표 지점, 불레 사람들이 보내는 목표 지점이 있었어요. 베스메스라고. 이 베스메스를 가봤어요. 베스메스에서 이, 이 가면은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고대 도시는 이제 없고 그 옛날 고대 그 자리까지 가봤는데 베섬에서의 도착 딱 하는데 이 소들이 울면서 뛰어는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달려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람도 안 가본 길은 여러분 그렇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안 가본 길은 무로무어 가야 돼요. 아무리 시골길이라도 시골길이라도 무턱대고 갔다가 내 헤매기에 딱 좋아요. 근데 소들은 더더욱 소독소가 어떻게 해? 가보지도 않은 길을 더군다나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좌우로 치지 않냐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냐고 이게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었다고요.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길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끌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붙잡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멘을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를 향해서 내 사명의 짐을 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정절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정해 주신 목표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건 죄짐이 아니고 죄짐은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 사명이에요 제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고 이게 다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힘써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에서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저장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저장해 놓은. 그럼 그거를 딱 저장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힘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돌아보아도 안 돼요. 돌아보아도 안 되고 좌우로 치우쳐도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데 여기에 딱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로세처예요. 하나님께서 로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장 앞으로만 달려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곧장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기억해야 돼. 그런데 로세처는 뭐야?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다고 했어요? 네. 금 기둥이 아니요 소금 기둥이지. 소금 기둥. 사회바다 끝에 가면 지금도 이상하게 그런 모양으로한 바위가 크게 하나 섰어요. 내가 볼 때는 노새 철하고 보이지지는 않지만 자과 노새 철처럼 기둥 하나가 그렇게 크다르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돼. 뒤를 돌아보나 하지 말고 달려라. 그럼 달려가듯이 신앙생활하면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따먹고 생명감을 열심히 따먹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선악과까지 욕심을 내? 이게 인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는 말씀도 마음판에 새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도 마음판에 새겨서 하지 말라고 한건안 하면 순종이고 하라고 한건 하면 순종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니까 영생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